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막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쌀을 씻어야 되는데요. 막걸리는 맵쌀로도 가능하고요. 100% 찹쌀로도 가능하고요. 맵쌀, 찹쌀이 섞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또 쌀이 귀할 때는 밀가루로도 했거든요. 근데 전 오늘 제 쌀 자체가 찹쌀 반, 맵쌀 반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거 이걸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불려주는데요. 한 2시간 이상 좀 푹 불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쌀을 불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2시간 이상 불린 쌀을 물을 좀 빼주겠습니다. 30분 정도 뺐는 넉넉하게 부었습니다. 김이 오르고 한 40분 정도 두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쌀이 없을 때는 쌀액이 있죠. 쌀 도정하고 남은 그 하얀 가루, 그걸로도 하고 밀가루로도 하고 맵쌀이든 찹쌀이든 다 이제 구분하지 않고 막걸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40분 정도 쪄졌기 때문에 불을 끄시면 되고요. 지금 포슬포슬하게 완전히 익었거든요. 쟁반에다가요 넓게 펴서 식혀주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식혀주시면 돼요. 자, 이건 누룩인데요. 밀누룩입니다. 인터넷으로 샀는데요. 이렇게 봉지를 담아서 부서져 있는 걸 샀는데요. 이 정도 이렇게 굵기는 괜찮습니다. 물을 부어놓으면 다 풀어지거든요. 500ml 정도의 물. 오늘은 물을 총 한 3L 정도 줄 거거든요. 좀 불려줄게요. 완전히 그냥 미지근한 온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식혀주시면 돼요. 밥이 너무 뜨거우면요, 이 누룩이 발효가 잘 안 되거든요. 이 균이 죽을 수 있습니다. 밥이 식어야지 이 누룩의 균이 활성화가 잘 되거든요. 자, 이렇게 좀 놔둘게요. 이렇게 한 30분만 놔두면 밥도 식고 누룩도 불어나고, 30분 정도 있으면은요, 덩어리진 것들은 손으로 이렇게 하면 대충 부서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부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밥을 넣고요. 그리고 물도 넣고 섞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비벼주겠습니다. 여기다 물을 넣는데요. 아까 500ml 넣었잖아요. 전 한 3L 넣을 거기 때문에. 물은요, 수돗물을 끓여서 식혀서 넣으셔도 되고요. 또 정수물을 넣으셔도 되고, 생수물을 넣으셔도 돼요. 이게 물은요, 이렇게 하면 3L가 됩니다. 단지나 아니면은 이렇게 커다란 유리병, 뭐 플라스틱병 다 좋습니다. 유리병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발효가 돼야 되니까 이 정도 틈은 두고요. 이런 냄새 맡고 벌레 같은 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하얀 천을 덮고요. 이렇게 고무줄을 너무 추운 곳에 놔두시지 말고요. 주방에 싱크대 위나 이런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발효시키겠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발효 기간이 틀려지는데요. 중간에 있죠. 한 번씩 저어줄 때는 깨끗한 주걱 같은 걸로 한 번씩 저어주시면 돼요. 이걸 싱크대에 한 켠에 올려놨는데요. 지금 하루 저녁 지났는 상태인데요. 막걸리 속에서 뭐가요?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뭔가 가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양도 어제 제가 부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가스가 생기면서 양도 조금 늘은 것 같아요. 방금 뭐가 올라갔죠? 이렇게 뽀글뽀글 이제 막걸리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딱 24시간 됐습니다. 벌써 주변에 막걸리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막걸리가요 이틀째 발효되고 있습니다. 밥알이 위로 떠오르고 있고요. 저어주시면 돼요. 한 번만 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걸리는요 발효하는 시간이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게 그 온도, 계절 이런 게 틀리거든요. 좀 차가운 곳에서는 오래 걸리고 좀 따뜻한 곳에는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한 3일 정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틀째니까 내일은요 좀 서늘한 곳에 보관해서 하루를 더 두겠습니다. 막걸리는 언제쯤 되는지는 본인이 결정하세요. 벌써 술 냄새가 나고요. 한번 제가 맛을 한번 좀 해볼게요. 술은 먹을 줄 몰라도 술 맛은 안답니다. 약간 시큼하기도 하면서요. 약간 달짝한 맛, 그러니까 설탕의 단맛이 아닌 밥의 그 당분 맛 있죠. 그런 약간 달그리한 맛 조금 납니다. 많이 안 나고 조금. 이렇게 다시 덮어두고요. 4일째입니다. 3일 실내 따뜻한 곳에서 발효해서요. 바깥에 시원한 곳에 하루를 놔뒀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들어보겠습니다. 쌀알이 완전히 좀 많이 뭉개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발효되지 않고 부패됐다면 이걸 뚜껑을 열었을 때 썩은 내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향긋하면서 약간 시큼하면서 냄새가 좋으면 발효 잘 된 거거든요. 발효는 날씨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집니다. 집이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빨리 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시원한 계절이거나 시원할 때라면 좀 더 오래 걸리겠고요. 여름이면 지금 이 정도 날짜면 될 것 같습니다. 찹쌀로 빚어서 이거를 맑게 가라앉히고 운물을 따라내면 지금 이 상태가 청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걸러내면 탁주가 됩니다. 막걸리는 탁주에다가 물을 좀 섞어서 넣는 겁니다. 자, 이거를 걸러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물을요 한 1리터 정도 섞겠습니다. 물을 넣고 한 1리터 정도 넣을게요. 물 섞는 거는 뜨셔가면서 맛을 보면서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짜면 될 것 같아요. 햇빛에 말리시면 자외선 소독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으실 때는요, 유리병보다는 플라스틱병이 낫습니다. 냉장고 속에서도 발효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걸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쫀득한 인절미도 들어있거든요. 모짜렐라 치즈 아닙니다. 여기 인절미입니다. 인절미가 들어간 인절미 김치전입니다.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시고, 저처럼 막걸리 못 마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막걸리에다가 설탕을 좀 넣고요. 저어줍니다. 탄산수거든요. 자, 탄산수를 좀 넣겠습니다. 이렇게 막걸리 칵테일입니다. 와, 연하게 타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모내기 할 때 막걸리 심부름 가던 생각이 나네요. 노란 주전자 들고 대반 사오라고 해서 대반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대반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게 한 대반이 대반이더라고요.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